1회전 한매듭으로 마감하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프를 지지대에 감싼 후 한번 1회전이죠. 부딪히는 부분에서 고리 속으로 집어넣어 줍니다. 당겨주고 여기서 한매듭으로 마감한다는 것입니다. 자, 굉장히 소요되는 시간이 짧죠. 여기서 집어넣어서 한 매듭을 하면 되겠죠.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자, 지지대에 감싼 후 고리 속으로 통과시켜서 당겨준 후한 매듭을 하게 되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물론 심심하면 이 꼬리 속으로 끝가닥을 마감을 시켜주면 풀림 현상이 현격히 줄어듭니다. 여기서 뒤로 가네요. 360도니까. 서한 매듭입니다. 서 넣어주면 훨씬 매듭 풀림 현상이 줄어든다. 이런 얘기가 되겠죠? 자, 360도입니다. 여기서 360도 만나죠? 만나니까 뒤에서 당겨줘야 되겠죠? 그래서 한 매듭 써 마감을 하든가 아니면 끝가닥을 그냥 고리 속에 의미 없이 삽입하는 것 같지만 풀림 현상은 현격하게 줄어든다는 거죠. 조임이 현상이 일어나니까요. 자, 여기서 360도니까 이렇게 엮는 것이 아니고 360도 뒤에서 앞으로 서한 매듭 서 넣어주면 풀림 현상은 현격하게 줄어든다는 거죠. 여기에서는 여기까지 되겠습니다. 작업이.